네, 지금 생태공원에 와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야생동물 포획 금지라고 표지판으로 안내가 되어 있어요. 여기 개구리, 도롱뇽 등과 그의 알을 포획 시 최대 1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포획을 할수 있는 양서 파충류가 많지는 않아요. 파충류 같은 경우에는 아무로장지된 판종을 제외하고 모든 종이 다 포획 금지 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아무로장지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비전 문가들이 줄장지뱀과 아무로장지뱀을 구별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단순히 줄이 조금 있다고 해서 줄장지뱀이 아니고 줄이 아예 없다고 해서 아무로장지뱀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서해인궁이라는 생식기 쪽에 있는 기관을 봐서 구분을 해야 정확하기 때문에 아무로장지뱀도 함부로 포획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포획이 가능하다고 해서 아무로장지뱀을 포획을 해서 집에서 사육을 하다가 나중에 또 다시 뭐집 근처에 방사를 해주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역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강원도에 사는 아무로장지뱀을 내가 서울로 데리고 와서 키우다가 서울에 방생을 하게 되면 이것도 일종의 교란이 될수 있기 때문에 굳이 포획을 해서 사육을 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양서류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포획 금지 종인데 뭐 청개구리, 참개구리, 무당개구리 이런 종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포획 금지 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굳이 잡아서 사육을 하기보다는 채집해서 잠깐 관찰하고 아, 이 친구는 이렇게 생겼구나, 여기에는 이런 친구가 사는구나 정도만 관찰을 하고 자연으로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 있는 생물 전시 코너로 이동을 해보았는데요. 사실 파충류는 우리가 야생에서 찾기가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탐구할 때 보지 못했던 뱀을 한번 전시장에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기 전시 코너 같은 경우에는 양서류와 파충류가 같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양서류와 파충류라고 하면은 이걸 구분을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양서류와 파충류는 크게 양서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시피 물과 땅에서 사는 동물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악어를 떠올려 보면 이 친구는 물과 땅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데 양서류인지 파충류인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구분을 하면 좋냐 하면 양서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이 피부로도 호흡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충류와 다르게 피부가 조금 말랑말랑한 느낌이고, 그리고 겉면이 촉촉하게, 항상 호흡을 할수 있게 촉촉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파충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북이나 뱀, 악어, 이런 친구들을 떠올려보면 겉면이 미끈미끈하지만 단단한 친구들이 많죠. 그래서 양서류와 파충류는 겉면이 좀 단단한 정도의 차이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양서류 같은 경우에는 주로 번식을 할때 난막에 쌓인 젤리 형태의 알을 물가 아니면 습기가 높은 곳, 이런 곳에 산란을 하는데, 파충류 같은 경우에는 석회질로 쌓인 단단한 알을 낳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큐멘터리 같은 곳에서 악어 보면 땅에 단단한 하얀 색깔 알을 낳죠. 그래서 양서류와 파충류는 이런 식으로 몇 가지 구분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잠깐 생각을 해보고, 아, 얘는 이런 특징이 있지 하면서 양서류와 파충류를 구분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전시장에 있는 친구는 누룩뱀이라고 하는 친구고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자주 발견이 되는 친구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거는 누룩뱀 친구가 벗은 허물이에요. 이렇게 파충류들은 허물을 벗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이것도 양서류와 비교가 되는 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뱀을 만났을 때는 보통은 뱀들이 사람의 인기척을 먼저 느끼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지만 독사들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다 보니까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굳이 내쫓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이 최대한 피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살모사가 쇠살모사, 살모사, 까치살모사 이렇게 3종이 있고 보통 이 세 친구들의 독이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개 갈색을 띠고 있고 몸에 반점 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유혈모기라는 초록색의 주황색을 가진 굉장히 예쁜 뱀이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금니 안쪽에 독이 있는 포화류 독사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물렸을 때 독이 들어올 확률이 엄청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혈모기도 마찬가지로 야외에서 만나게 되면 사람이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안산에서 양서파충류 탐구를 한번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밖으로 나가서 생물 탐험을 한번 진행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찾아라 생물 명탐정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